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형제님 두 분이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A형제와 B형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A형제가 B형제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 이 B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인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이 형제가 인내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B 형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그럼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A 형제가 대답했어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B 형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A 형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말했어요.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B 형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A 형제가 또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B 형제 같은 분이 있고 A 형제 같은 분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B형제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인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얘기에서 궁금한 면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함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한 형제에게 물었어요. 기쁨이 뭐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기쁨과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 기쁨은 그리스도다. 믿음과 믿는 것은 다르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리스도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요엘서에 기록되어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 부어주심을 따라 흘러넘쳐서 사는 자는 드물되 극히 드뭅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많이 몰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받지 않으십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이 자리에 운행하시게
그렇게 예배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가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여러분의 마음 어떤 그 상태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오로지 영과 진리로 감정과 혈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기와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진실하신 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내 모습 연약한 주님의 감사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고 내 모습 연약한 주님의 감사 사랑하죠
찬양에는 회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어요. 찬양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찬양토록 만드는 것이 진짜 찬양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의 영을 감동하고 계시다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부분을 치우고 주님의 부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끌어다 모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충만하게 구하시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할 텐데 진짜로 하나님이 낮아지는 만큼 높아지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야 승리하는 진짜 정말로 참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신 유일한 방법인데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죽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나은 주께서 기뻐하시네. 나의 가장 나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이 잠깐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이 자리에 가장 강한 존재이시며 주님만이 가장 큰 명예를 얻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의견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란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뜻이 무거운 무게, 그리고 다량, 풍부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독사는 도케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의견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하나님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개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드린 헬라어처럼 하나님의 의견이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에 더 넓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7장 말씀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받고 네, 우리 이제 성령강림 주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령강림 주일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강림절은 오순절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이 무슨 절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율법을 받은 날, 우리에게서 성령을 받은 날,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했을 때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성령의 오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우리가 굳이 성령 강림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발현되는 것,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얘기하죠. 초막절 마지막 날 대성회가 있는 날에 예수님이 서셔서 크게 외치십니다. 아마 그 성전 근처에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사람들이 초막절 기간은 매일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를 의미하지만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붓고 있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그 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면 그 속이 아니라 그 배에서 실제 원어로도 이게 배라는 뜻이에요. 사람 배, 네. 그리고 이것이 위, 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끔 자궁을 얘기하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 몸속에 있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재밌게도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 안에, 내면에, 너희 영혼에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네 배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수가 living water잖아요. living water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모세가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반석 앞에서 우리가 물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생수. 어떤 생수이시냐면 넘쳐나는 생수입니다. 플레로마. 플레로마라는 말은 넘쳐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얘기해요. 넘쳐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사람 안에서 넘쳐난다.
그게 어떻게 된다? 그 사람 물리적으로 그것이 흘러나온다. 그냥 단순히 네 안에서 나와서 너를 만족시킨다가 아니라 네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온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우리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우리 편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여기 없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우리 편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여기 없으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분유마고요. 여기서 육은 말입니다. 플래시 몸을 얘기한 사르크스, 이 살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 이게 앞에 거랑 연결을 지으면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으나 그 속이 유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가 유익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여기서 레마를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누구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육신에서 멈추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한 이틀 정도 기침이 나서 기침 나니까 되게 좋은 거는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용조용 조곤조곤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전 되게 만족스러운데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의 그를 잡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어디 계신다? 너희 속에. 여기서 말 그대로 그냥 속에 안에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실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지. 이루어진 상태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 지금 계시다. 계실 것이 아니라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시다.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주와 함께 그렇게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지금 지식으로만 알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육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안다 이거예요. 우리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 있어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이 사람이 2세기 때 사람인데 그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안에서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깨달은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답. 시작.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시고
4절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인양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인양하셨다. 형상은 다른 말로 뭐 이미지 이런 말로도 쓰는데 다른 말로 likeness 씁니다. 예,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태도에서 자기의 피로 구속하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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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시편 2편에서도 예언됐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거야. 예,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자기처럼 만드시기 위해 우리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되게 하기 위해 존재가 되셨다. 그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이 신하셨다. 아멘. 자, 우리 첫 줄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타다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 파와의 논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초대교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세기 사람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해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딱딱한 장로교 안에서 있었어요. 아니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살았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완전한 신성이 있었다. 곧 그분의 영이 완전한 신이었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 그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대로 그분의 몸이 따라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산 유일한 방식. 그 안에는 생각도 있고요. 욕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아는 사람이 궁금하니까 성욕도 있습니다. 식욕도 있어요. 지칩니다, 사람. 예수님이 지쳐 계신 자면 나아요. 감정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100% 그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의하여 다스려졌다. 그대로 사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가난해지고 불쌍해지고 찌질해져가지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동정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그 안에서 나오시게 하는 삶이에요. 뭘 통해? 그 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어디에도 없는 감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나시게 만든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드러나신 것이 기독교다.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단순히 나의 주인입니다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봇,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그분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독사, 그분의 의견이 세워지는 것, 그렇게 그분이 영광받는 것, 날마다 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유일한 단 하나, 어떻게 살아야 단 한 가지, 그분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삶, 그거 하나다. 그거 하나. 전도 어떻게 하냐, 전도. 내 안에서 주님이 전하게 만드는 그 말이 내 육신을 통하여 내 생각을 관통해서 생각을 굴복시키고 나의 감정을 그분이 사용하셔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게 전도예요. 찬양과 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류의, 이렇게 외에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같은 류의, 아, 뭐랄까요. 동족이라는 거죠. 이상하네.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스러워졌다. 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 사역의 실제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빌립보서 3장 3절을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짐이. 진짜 할례파는 내면에 할례한 사람이 진짜다. 할례는 세례를 말하고 세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죽음이 곧 그분의 삶을 얘기하죠. 우리 4장 6절 말씀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주를 제거하셨으니 이내 주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빛을 있게 하셨는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 그렇게 말씀하셨,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마치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다. 주님 말씀하실 때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고안되었어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부른 거지,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빛이 비춰진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비춰진 자가 헌신을 하는 거고, 이 마음에 비춰진 자가 회개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 마음에 그를 비추셔서 비춰진 자가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습관을 끊고 새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비쳤다. 비쳤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 질그릇 안에 있다. 이 보배가, 이 보석이 질그릇 안에 있는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려 했다. 근데 이걸 넣어서 가는 거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아? 깨지면 아는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법에서 금과 은 등 다른 종류의 그릇들은
정결의식을 해서 다시 씁니다. 질그릇은 깹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매일 정결해지기 위하여 깨지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예수 믿는 단 한 가지의 삶은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이 깨진 조각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때까지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질그릇에서 나왔어요. 왜냐? 깨어질 때 아, 쟤는 질그릇인데 저 안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저 안에서 뭐가 나온다. 쟤는 그런 놈이 아닌데 본래 한문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랬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똑똑하고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놀랬다. 그냥 그들 안에서 성령님이 나왔어. 그들이 거기 압도당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하나님의 의견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공부도 똑같아. 발표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똑같아.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있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도 그 단 하나에 달려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가시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사실인가를 너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이것은 실제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참으로 말한다. 진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온다. 그분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진리라는 말은 참이란 뜻입니다. 실제라는 뜻이에요. 느낌이나 감정처럼 변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있는 것, 그냥 그거, 사실 그 자체. 그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제 20살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사 선생님이랑 애기들 4학년 애기들 기도회 같이 하고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실령했지. 왜냐면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딱 믿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막 애들이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울고 막 방언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그걸 이제 그 정리만 하는 거죠. 자기가 왜냐면 인도자의 역할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잡는 거니까. 제가 앞에 나와 있는 인도 똑같아요. 인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인도는 주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도를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나아냐? 그 혼란 가운데 질서를 잡으러 나오면 그게 다야.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워신 리더 이런 말 쓰지만 그건 그냥 그렇다는 거고 역할상 그렇다는 거고 사실 워신 리더는 성령님이죠. 뭐 무슨 제가 뭐라고 인도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앉아있는 이 친구가 찬양을 하는 거야. 애기가 그 당시 11살인데 그 친구가 온맘 다해를 불렀어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근데 부르는 거 다 다 웃는 거 그때부터. 이게 주님 역사하시다. 걔가 뭘 감동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주님이 자기 속에서 너무 그 찬양을 원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애가 그 찬양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자기 안에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딱 그런 건데 불렀어. 여기 그 당시에 그 교사였나? 그 친구가 불렀는데 찬양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이 선생님까지 아니 온맘 다이가 뭐라고 주님과 부르고 다 우는 거 다 그 막 애들이 막 다 울고 막 회개를 막 하고 기도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제가 가끔 예를 드는 한 가지인데 제가 그 이야기의 출처를 잃어버려서 전혀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기타 하나를 들고
그 제가 알기로는 무슨 집회인데 막 그 몇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매님 앞에 나가서 기타를 딱 들고 아무 반주가 없어. 혼자 딱 나가서 기타 들고 기타를 딱 튕기면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딱 부르는데 회개하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봐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가끔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신다가 아니라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의 삶을 내 몸이 아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내 영에서 오는 그 주님이 내 영에게 감동하신 그대로 살도록 즉 주님의 삶을 이 육신으로 살아내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것만이 맞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 때 죽었는데 120세 때 심지어 8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참 사역을 하고 시편 90편에 썼다니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연수가 사람의 인생이 72요 건강해봐야 80인데 자기는 120까지 살았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 주님 그러니까 우리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 이전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열매맺지 않았다. 남기지 못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경로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세요. 언제든 여러분을 받으세요. 예배를 못 드려도 받으시고 죄를 지어도 받으시고 왜냐 여러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일, 주를 위하여 한 그 일이 주님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을 수 없어요. 그걸 남기는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을 계수하는 방법 그 지혜가 성령에 있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 주님이 신기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내가 유한함을 알고 그분이 무한함을 알고 내가 무지함을 알고 그분이 지혜이심을 깨달아서 내가 약함을 알고 그분이 강함을 알아서 그분이 드러나시는 그 한 가지를 추구하고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가치 있게 만들 거예요. 말씀 한 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을 고난 가운데 보내시며 실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담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그분의 삶으로 바꾸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가 부요하심에도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실제 나온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에 나왔고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던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영이, 바울이 무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영, 그분의 영이다. 그분이시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누가 내가? 이렇게 말해 성령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아니 어쩌면 사람은 모르지만 그분이 오셔서 믿는 것이죠. 그분은 믿음이세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습니다. 그분은 소망이세요. 소망은 그냥 단순 hope,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행위, 모든 동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사에 의하여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가 자기가 사랑하려 그러면 괴로워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랑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짓되고 가짜 사랑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 우리로 그분이 누리신 삶 살게 하려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삶,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으면 나도 일을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할 수가 없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면 나도 좋지 않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곧 내 의견이니까 그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의 비중이 커지고 그분의 영역이 늘어나고 그분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분의 의견만이 세워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누구와 같냐?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과 달리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무력해졌다. 마귀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들이 무력화된 것을 깨달아 알고 느낌이 아닌 살아계신 사실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삶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받은 것은 너무나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삶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유한한 우리 가운데 무한하시고
영이신 그분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기도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다 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불복시키고 속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연습으로 살면 그 실체가 날마다 더해질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시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지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뜻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따르고 싶다. 내가 주님의 마음 그대로 알고 싶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 아, 내가 주님으로 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 이 육신이 말하고 달토록 내가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싶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로 드리세요. 썩어지면 없어질 이 육신, 주님이 이 육신을 통하여 살까? 내가 주님께로 가도 주님 나를 정령하시고 주님 내 안에 더 많은 비중과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다 깨어지겠지요. 나의 생각과 감정, 주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육신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시는 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더 깊이, 더 깊이 기도하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지체들 가운데 역사되길 원합니다. 사망인의 안에 역사하여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기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소원 찬양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잘 기도하고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있는 어떤 환경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 작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뭐라고 주님께,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기에 내가 더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바울이 권한 것처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나오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마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박수 하나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 찬양하고 주시다. 어디서 와도 어려운 날에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날도 위험한 날에도 나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지켜주시니
주님 주여 주님 주여 많이 찬양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이 주는 것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네. 네, 은혜가 우리 삶의 기반이고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삶 되시고 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고 아멘. 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잠깐 기도하는 거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 마음으로 완벽한 이해력과 동의함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예, 우리 잠깐만 몇 초만 잠깐 묵상합시다. 주님, 벌레 같은 우리 안에 이 땅에 다른 존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던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주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시고 이 답답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완전하고 순결한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이 비록 썩어질 것이지만 썩기 전에 혹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기 전에 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들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주님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찬송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나타내고 주님 손에 마음껏 쓰임받아서 하나님 얼굴 기쁨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칠게요. 은혜 위에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